자, 그러면 2악장 시작합니다. 자, 2악장은 철학 콘서트죠. 오늘은 프랑스 철학자 보드리아르라는 철학자의 시뮬레이션 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상품이 아니라 기호를 소비한다. 우리가 보통 소비하는 건 상품을 소비한다라고 생각하죠, 현대인들이. 그런데 현대인들은 사실 그 상품을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기호로서 소비한다라는 것이 보드리아르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네. 대표적인 이 책이 소비의사예입니다. 소비의사의. 예, 여기 번역본이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쓴 예, 책 시뮬라시옹. 자, 시뮬라시옹으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 이 그 원서 이름은 시뮬라크라와 시뮬라시옹. 시뮬라크르의 시뮬라시옹 이렇게 되죠. 이 시뮬라크르라는 것은 시뮬라시옹으로 만들어낸 것, 그 결과물을 시뮬라크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드리아르는 이 현대사회는 시뮬라시옹이 만들어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뮬라크르들을 생산한다. 그래서 현대 사회 속에서의 생산 활동은 시뮬라시옹 활동이다. 뭔가를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가상의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시뮬레이션은 실제가 아니라, 여러분 뭐 전쟁을 할 때 요즘은 그죠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하죠. 실제 훈련하는 게 아니라 폭탄을 가서 뭐 떨어뜨리고 이런 것이 시뮬레이션으로 모의로 가짜로 흉내내서 가상으로 예, 실험들을 하죠. 연습들도 하고. 그래서 마치 요즘은 전쟁이 게임같이, 가상현실 속의 게임같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목표물을 실제 보지를 않고 시뮬레이션, 그 가상 이 화면 속에 나오는 걸 갖고 이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폭탄을 투하하고 그럼 거기서 성공을 하긴 하고. 그러면 뭘 믿습니까? 아, 이게 현실 세계 속에 목표물을 제대로 맞췄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직접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핵심 이 글귀를 한번 읽어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물은 기호라는 가치도 가진다. 자동차는 도구로뿐만 아니라 행복이나 위세를 드러내는 기호로도 쓰인다. 우리는 이 기호를 소비한다. 자, 이 앞서서 그 신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사실은 이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시옹 철학을 이미 다 살펴본 겁니다. BTS의 등골 브레이커라는 노랫말 속에서. 그 신발을 우리가 원하는 그 의미가 혹은 그게 다 다르다 그랬죠. 네 가지를 얘기를 했죠. 하나는 신발을 발 보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 신발을 원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사용 가치. 신발이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로서의 의미.
그죠? 의미를 갖는 거죠, 신발은. 우리가 원하는 게, 예, 신발의, 예, 그죠? 신발이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를 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발을 왜 원합니까? 아, 이게 신발 만드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신발, 그 신발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20만 원짜리라면 20만 원이죠. 20만 원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 즉, 20만 원으로 받고 팔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죠. 그 신발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생산자한테는 그 신발이 발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신을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 내가 사용할 게 아니잖아. 나는 그걸 교환할 거죠. 팔 거잖아. 그 신발을 생산하는 자, 혹은 이 생산한 자에게 신발의 의미는 교환이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죠. 그 신발을 직접 신는 사람한테는, 신는 사람, 신기 위해서 신발을 원하는 사람은 신발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용하는 거죠. 발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자, 그걸 생산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교환한 것. 즉, 20만 원을 받고 팔기 위한 것, 팔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죠. 세 번째, 그 신발을 선물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사람은 그걸 뭡니까? 이 사용할 사람이 아니죠. 내가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걸 팔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것, 그런 의미도 없고. 아, 이건 뭡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이 신발을 통해서.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발은 내 사랑을 보여주는, 네, 상징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이 시뮬라시온,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시온 철학이 제일 주목하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는 신발이 잘난 체하기 위한 것. 그 신발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예, 내가 너희들과는 달라. 그래서 이 어깨에 힘 좀 팍 주려고 그 신발을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호로서의 가치. 상징으로서의 가치와 기호로서의 가치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상징으로서의 가치는 교환 가치의 일종이에요. 내가 사실 뭡니까? 돈을 받고 교환하는 것은 아니야. 예. 하지만 동거래는 아니지만 상징을 거래하는 거지. 사랑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상징 가치는 교환 가치의 특별한 종류예요. 그래서 교환할 수 있는 것. 자, 보통 교환 가치는 돈과 교환할 수 있는 것. 이건데, 그러니까 돈과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그죠? 이건데, 이 상징으로서의 가치는 돈이 아닌 뭐 사랑과 같은 이런 걸 주고받는 그런 이제 교환의 의미죠. 근데 이 기호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호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내가 잘난 체 하는 걸 이걸 갖고 뭘 주고받아? 아니죠.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뭐 선물이라면 나에게 선물하는 거겠지만, 이건 사랑이라는 걸 상징하는 게 아니고, 예,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이 기호는 진짜 기호라는 게 뭡니까? 뭘 표시하는 거잖아. 그죠? 뭘 표시하는 겁니까?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야. 그 표시를 뭐라 그래요? 기호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태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걸 이 유대인이 다윗별이죠. 이렇게 별. 그걸 이 히틀러가 나치가 어떻게 했어요? 달고 다니게 했잖아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기호죠. 기호. 뭔가를 표시하는. 근데 여기서 이 수십만 원짜리 신발, 수백만 원짜리 패딩은 어떤 뭘 표시해요?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표시하죠. 내가 잘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자, 위세를 드러내는 기호로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상품을 산다라는 것은 왜 살까? 가만히 보면 물론 신발을 신으려고도 사죠. 신으려고 사는데 그게 그것의 기능, 발을 보호한다는 발을 보호하는 도구라는 그 기능대로만 사용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그거보다는 왜? 그렇다면 그냥 발만 보호하면 되지. 아무거나 사면 되잖아요. 그게 뭐 10,000원짜리든 뭐 5,000원짜리든 뭔 상관이 있어요. 발만 보호하면 되지. 근데 그걸로 우리 만족하지 못하잖아. 고르잖아. 더 멋진 신발을. 근데 그걸로 뭐 하려고? 더 신발이 멋지면 발을 더 잘 보호해 주나요? 그 기능이 더 우수하나요? 아니잖아요. 뭘 하려고? 으스대려고. 잘난 체 하려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의 상품은 우리가 상품을 고를 때 보면 딱 나타나죠. 도대체 우리가 이 상품을 왜 원하는지가. 대부분은 많고 적고의 차이지만 대부분 다 우리가 상품을 고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걸 갖고 잘난 체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철학, 포스트 모던 철학의 핵심은 구조주의 철학이에요. 구조주의 철학. 도대체 구조주의 철학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주의라고 하면 그게 주된 거란 뜻이잖아요. 주자. 자, 그걸 주되게 생각하는 생각. 그게 이제 주의예요. 그럼 만약 구조주의라 그러면 뭡니까? 아, 구조를 주된 것으로 아주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이게 구조주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성주의 하면 아, 이성을 최고로 생각해. 예. 뭐 감성주의. 예. 혹은 주의주의라고도 흔히들 얘기하죠. 의지. 예. 그러면은 아, 의지를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구나. 뭐 많죠. 그런 주의라는 거. 여성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성이라는 것을 이 주된 걸로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구나. 이런 식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조주의라는 게 뭘까? 자, 이 구조주의는 사실 철학에서 먼저 발달한 것이 아니고 언어학에서 먼저 발달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소시르라는 이 프랑스 언어학자가 이 언어학을 새로운 언어학을 만들어냈는데 그 새로운 언어학은 뭐를 중요시했냐? 구조를 중요시했어요. 언어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이 주제는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언어라는 게 언어의 핵심 뭡니까? 기능이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언어는 뜻, 뭔 뜻을 갖는 거. 이게 이 언어의 핵심 그 기능인데 도대체 언어가 어떻게 해서 의미를 갖게 되느냐. 그리고 그 의미가 그러니까 언어가 의미를 갖는다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그 의미란 게 뭐냐. 언어의 의미라는 거. 뜻이라는 거. 이걸 밝혀내는 이론이 언어학이에요. 언어 이론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언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보면 언어는 기호 표현과 기호 내용이 합쳐져서 언어를 만들고 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호 표현이라는 걸 줄여서 기표라고 하고요. 기호 내용, 이거는 이 내용은 기의라고 해요. 어쨌든 기호 표현과 기호 내용. 자, 기호, 그러니까 언어 기호죠. 사실 언어 기호는 기호 표현과 기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호 표현이란 뭐냐면 책상이라고 합시다. 책상이라는 이 그 말 글자
이게 기호 표현이에요. 밖으로 드러난 거, 우리가 볼수 있는 거.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야? 책상이라는 글자잖아요. 이게 기호 표현. 기호 내용을 뭐냐면, 그렇게 드러난 것이 가지고 있는 것. 그쵸? 이렇게 드러났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그 기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이 책상이라는 기호 표현은, 표현이 가지고 있는 기호 내용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물은 이거다. 책상이란 기호 표현 바깥에 있는, 어떤 것. 이거죠. 이게 책상이라는 이 기호 표현, 이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의 의미다. 이게 우리 전통적이고 아주 소박한 언어에 대한 이해잖아요. 근데 이 소시르는 그런 생각에 반대했어요. 아니다. 잘못 생각한 거다. 우리 언어라는 것은, 언어 기호죠. 언어 기호라는 것은 기호 표현과 기호 내용으로 되었는데, 이 기호 내용이라는 게 기호 표현들 바깥에 있는 이 무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기호 표현들 사이에 있는, 기호 표현들 사이에 있는, 이 기호 표현들끼리 이렇게 만들어내는 구조, 이 구조 속에 위치가 바로 이 기호 표현이 가지고 있는 기호 내용, 의미다. 기호 내용을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 언어 구조라는 게 뭐냐 하면, 언어 구조라는 것은 이 기호 표현들이 관계의 그물망이다. 그물이다. 그래서 뭐 책상, 의자, 뭐 걸상, 뭐 뭡니까? 뭐또 뭐가 있고, 탁상, 뭐 탁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잔뜩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죠. 그걸 이제 이 언어들의 구조라고 하면, 언어의 집이죠. 언어의 집이, 뭐, 언어의 아파트 단지라고 합시다. 그럼 언어의 아파트 단지가 일종의 그 언어의 구조인데, 여기에는 1동도 있고, 2동도 있고, 3동도 있고, 그 중에서 이 3동이 이 책상인 거죠. 1동이 의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언어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 비슷한 뜻을 갖는 것들은 가까이 모여 있겠죠. 그리고 뜻이 멀리 있는 것들은 저 멀리 연결되어 있겠고. 그죠? 그런 식으로 언어가 일종의 건물군,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걸 형성하고 있을 거다. 이게 언어 구조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 3동 아파트의 의미는 뭐냐? 하면 3동 아파트는 1동 아파트와 다른 것. 1동 아파트 옆에 있지만 1동 아파트가 아니야. 그리고 2동 아파트 옆에 있지만 2동 아파트도 아니야. 4동 아파트 옆에 있지만 4동 아파트도 아니야. 그리고 5동 아파트도 옆에 있지만 5동 아파트도 아니야. 그게 3동 아파트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책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책상을, 뭐, 이 책을 펴고, 뭐, 읽거나 쓸수 있는 어떤 탁자라고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정의 말고, 우리가 이 책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약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책상이란 말을 몰라. 그러면 책상이라는 말을 새로 배우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중 하나는 이거예요. 외국인이 묻는 거예요. 아, 그거 외국인이 의자라는 걸 알아요? 그럼 그 의자랑 같은 거야? 라고 물으면 비슷하지만 아니야. 그럼 그거 밥상을 알고 있어, 외국인이? 밥 먹는 거. 그 위에서 밥 먹는 거. 그 밥상이랑 같은 거야? 하면 비슷하지만 아니야.
그럼 그게 걸상이라는 것 같은 거야? 비슷하지만 아니야. 그게 탁상이라는 것과 같은 거야? 비슷하지만 아닌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 외국인이 책상이란 걸 그 주변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쭉 얘기해줘. 그럼 온갖 것, 이 책상이라는 건 비슷한 이 옆에 있는 것들을 다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이 외국인들은 뭘 어떤 그림이 딱 떠오르죠. 그 비어있는 그곳. 아, 그 비어있는 그곳이구나. 아, 이 의자와도 비슷하지만 다르고 밥상과도 비슷하지만 다르고 탁상과도 비슷하지만 다르고 뭐 한 그러다 보면 그림이 그려지죠. 책상이 이거야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예, 이것과는 비슷하지만 그것과는 좀 달라. 자, 요것과 비슷하지만 요것과는 좀 달라 하는 얘기를 계속 그 얘기만 계속 하면 나중에 어떤 감이 오죠. 책상이 뭔지, 책상의 의미에 대해서. 마치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블랙홀은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블랙홀이잖아. 구멍인데 블랙해. 까매. 모양이 없어. 그 검다는 게 그 검은색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 빛을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다는 것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 볼 수 있는 거예요. 걔가 빛을 반사하지 않으면 그리고 흡수해버리면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반사된 빛이 와야 그게 어떤 모양을 갖췄는지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예. 걔가 반사돼서 오질 않고 그냥 가고 흡수돼 버리면 우리는 그놈을 볼 수가 없죠. 그게 블랙홀이잖아요. 응? 검은 구멍이라는데 사실 검다라는 것은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사실 비어있는 구멍, 안 보이는 구멍이죠. 그게 블랙홀이죠. 또 블랙홀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볼, 그 모양을 알 수가 없죠. 근데 볼 수 있는 방, 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혹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간접적으로. 블랙홀은 온갖 빛들을 빨아들여요. 근데 그 빛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빨아들이다 보면 그 블랙홀 구멍,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쑥 빨려 들어가면 그 블랙홀의 모양이 보이잖아. 무슨 일이 날죠? 그 블랙홀 말고는 그 주변 것들은 다 보이잖아. 그러면 블랙홀의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응?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책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딱 볼 수는 없어. 그걸 딱 보여주면 오케이 끝난 거야. 책상의 의미가 뭐야 하면 이렇게 딱 보여주면 이거 어? 이렇게 생긴 거. 그럼 끝났잖아요. 우린 보통 언어란 그렇게 작동한다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소시르는 아니다.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책상의 의미가 뭐야? 책상이 어떻게 생긴 거야? 책상이 뭐야? 라고 물으면 이렇게 딱 보여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않고 책상 아닌 것들을 자꾸 보여줘. 그럼 그 자리만 남겠죠. 네, 책상의 의미 그 자리만. 거기 채워져야 할 자리. 예. 그러면 그 모양이 어떤지가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가 있죠. 이게 언어의 의미가 작동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언어의 구조. 그 언어라는 게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면 그 아파트 단지가 어떤 구조로 돼 있느냐. 1동, 2동, 3동, 4동이 어떤 식으로 퍼져 있고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 지도. 그 지도가 그 아파트 단지의 구조잖아요. 어떤 구조로 생겨먹었는지. 이걸 딱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3동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동이 어디에 있는지. 1동, 2동, 3동, 4동, 5동, 그 중간에 있다 그러면 3동의 의미를 알 수 있죠. 만약 그 삼동이라는 의미가 그 위치만이라면 삼동이 어디 있어 하면 삼동이 여기 있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못 해줘.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줘도 아, 이 삼동이 있는 위치는 1동 자리는 아니야. 1동 그 근처에 있는데 그리고 2동 자리도 아니야.
그 근처에 있긴 한데, 3동 자리도 아니야. 3동이 아니라 4동 자리도 아니야. 그 근처에 있긴 한데, 5동 자리도 아니야. 그 근처에 있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뭐 혹은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밑에 있어, 위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결국 3동 자리가 여기야 라고 얘기는 안 해줬지만, 결국 3동 자리가 어딘지가 드러나죠. 그래서 언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파트 단지 지도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구조주의 언어학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자, 이걸 이해하면 그 다음에 보드리아르가 이걸 언어학이 아닌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데 적용한 구조주의 사회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자, 이거 봐요. 이게 언어의 구조예요. 책상을 둘러싼 언어의 구조. 예. 네. 일종의 기호 표현들이 관계망, 관계 그물이죠. 여기 책상이 여기 있어요. 있다고 하지만 이 책상의 의미는 뭐야 하면, 아, 걸상과 비슷하지만 걸상은 아니야. 걸상이 뭡니까? 의자를 걸상이라 그러죠. 예. 네. 걸쳐 앉는 상이란 뜻이죠. 예. 네. 자, 밥상? 비슷하지만 밥상은 아니야. 예. 네. 자, 평상? 평상이랑 비슷하지만 평상은 아니야. 탁상? 탁상이랑 비슷하지만 탁상이 곧 책상은 아니야. 그죠? 탁상은 책상을 포함한 다양한 어떤 그 상들을 우리가 탁상이라고 그러죠. 뭔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자, 그러면 여기를 비워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옆에 있는 것들과의 차이를 통해서. 이제 아시겠죠? 네. 자, 구조주의 사회학. 구조주의 언어학을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데 응용한, 적용한 구조주의 사회학은 이렇습니다. 자, 구조주의 언어학. 언어학에서는 언어의 의미를 이게 밝혀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회학에서는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들, 뭐 우리가 사물이라고 합시다. 그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이 밝혀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학에서 언어의 의미를 밝혀내려고 했던 그 방법을 사회학에서 사회현상 혹은 사회 속에 있는 것들의 의미를 밝혀내는 데 적용한 게 바로 구조주의 사회학이죠. 자, 사물의 의미는 뭐냐? 사물의 의미는 사물의 표현, 이걸 기호 표현이라 할 수 있죠. 포르쉐. 포르쉐라는 것. 이게 겉에 보이는 포르쉐죠. 이것의 의미는 뭐야? 바로 기호 내용. 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포르쉐의 도구로서의 의미. 빠른 이동수단이라는 그 도구로서의 의미. 그러니까 이 포르쉐라는 이 겉모양, 기호 표현의 의미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 요게 2억이라는, 2억으로 살 수 있다, 팔 수 있다, 교환할 수 있다라는, 교환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 교환 가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세 번째는, 이 포르쉐를 선물함으로써, 내가 뭘 보여줄 수 있어. 자, 상징할 수 있어. 뭐, 아빠의 사랑을, 혹은 그 연인의 사랑을, 아, 요런 거. 그래서, 상징, 무언가를, 사랑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그, 이 것으로 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자, 요게 보통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사회 속에 있는 물건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보드리아르는 이걸 구조주의 언어학의 방법을 여기다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여기다 적용하면 언어학에서 뭡니까? 이 기호로서의 가치가 중요한 거죠. 여기가
사물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 있는 것들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기호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 기호편들이 얽혀 있는 이 구조, 사회 구조 속에서 이 포르쉐라는 기호편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게 이 포르쉐라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자,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도대체 포르쉐가 우리 사회 속에서 가지는 의미는 뭐냐? 라는 걸 알려면 그걸 직접, 아, 이런 거야! 라고 이게 가르쳐 줄 수는 없어. 보여줄 수는 없어요. 대신 이 그 구조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이런 방법이죠. 아, 포르쉐는 이 그랜저랑 비슷한데, 예, 그랜저는 아니야. 그랜저는 좀 달라. 자, 벤츠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 벤츠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비슷한데 꼭 같은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랜저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비슷한데 꼭 같지는 않아. 아, 소나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와 뭐 좀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아. 람보르기니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와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그 포르쉐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과의 이 그 비슷함과 차이, 특히 차이죠. 그걸 이야기함으로써 포르쉐가 사회적,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앞에서. 책상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딱 보여줘서, 아, 책상의 의미는 이거야! 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예. 언의 의미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언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는 것. 그럼 구조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그게 뭡니까? 인도 철학에서 네티네티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철학하는 방법이에요.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인데 우리가 흔히들 진리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거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찾잖아요. 이걸 이제 보통 적극적으로 찾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인도 철학에서는 그렇게 못 찾는다. 진리라는 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찾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금방 찾았지. 그 다음에 뭐 철학이니 뭐니 종교니 이런 건 필요가 없지. 딱 찾았으면 끝. 이게 진리야! 하면 그만이지. 근데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수많은 그 수도승들, 뭐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그 찾으려고 하는데 찾기 어려운 게 진리 아니냐? 그럼 이렇게 찾아보자. 그렇게 찾기 어렵다면, 이건가? 아, 이거 아니야.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거 아니야. 비인가? 아,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도 진리가 아니야. C인가? 아,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도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D인가? 이것도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꾸 찾다 보면 그 언저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한테 뭡니까? 진리가 이거다라는 걸 딱 알 수는 없지만 어렴풋하게 딱 떠오르죠. 그 모습. 아, 이런 게 진리 아닐까라는. 이게 네티네티예요. 네티라는 말은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 비슷하죠? 예, 대화법에서 찾아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가? 했더니, 아니네. 지금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소크라테스가 또 이 사람한테 찾아가고, 당신 진리를 안다면서요? 하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가만히 있다가, 이거 아니네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네요.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옛날에 서양인들은 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그렇죠. 대부분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런 식의 접근 방법들을 한 거죠. 왜 그러냐? 두 가지. 하나는 진리가 그만큼 찾기 어렵다는 거고 두 번째는 찾기 어려우니까 적극적인 찾는 방법보다는 아주 영리한 거죠. 어떤 영악하다 할까? 에이, 이건가? 이거 아니다. 이건가?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 돌아다니지 않아요. 왜냐면 책임도 없고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다라고 얘기했다 보면 사기꾼 되기 힘들잖아요. 되게 쉽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말의 날이 이날이다라고 얘기하는
좀 바보죠. 왜냐하면 그 맞추기 얼마나 힘들어. 이날이다 하는 게 왜냐면 바로 그날이어야 되잖아요. 응? 근데 얼추 이날은 아니다 하면 그게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 이 1년만 하더라도 365일인데 예? 그 중에 365분의 1이잖아요. 그것만 피하면 되잖아. 응? 아주 영악한 방법이에요. 어찌 보면 뭐 좋은 말로 하면 지혜로운 방법이죠. 예. 자, 이 구조주의 언학이라는 게 이런 거다. 예. 자. 예. 지금 뭐 자체도 잘 모르는데요. 예. 언론도 뭐 조금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봤어. 비트겐슈타인이 언학에서 거짓미도이다 사망이로다 말인데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 이렇습니다. 그 비트겐슈타인 뭐 언어철학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할 때가 있겠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있고요.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젊었을 때 내놓은 그 이 언어철학과 좀 나이가 들어서 내놓은 언어철학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 전기 젊었을 때 내놓은 언어철학을 뭐라냐면 언어 그림 이론이라 그러고요. 예. 그리고 이 나이가 들었을 때 후기죠. 비트겐슈타인 내놓은 언어 철학 혹은 언어 이론을 사용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건 사용, 예. 언어 그림 이론. 여기는 예, 언어 사용 이론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요. 언어 그림 이론이라는 것은 언어의 의미는 그것이 보여주는 세계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전 책상의 의미는 이거. 언어는 세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는 걔가 보여주는 세상이겠죠. 세상이 어떤 것이겠죠. 책상이라는 언어의 의미는 그 책상이라는 이 언어가 보여주는 그 세상의 그것 이거잖아.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 언어의 의미는 이런 거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던 그게 이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리고는 아, 철학이 할 일은 다 끝났다 하면서 떠나요. 철학 안 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 저기 수도원 가갖고, 뭐 잔디 깎고, 혹은 저 초등학교 선생대 갖고 애들 두둑에 패갖고 막 문제가 되고 막, 뭐 혹은, 그것도 심심하니까 어디 갔어요? 소련에 가갖고 막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뭐. 안 되네, 이 사람은. 왜냐면 철학은 끝났으니까. 자기가 다 진리, 아까 얘기했던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이거니까. 진리는 이거야. 끝. 뭐 더 이상 할 일이 뭐 있어. 그런 건 돌아다니다가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겨 봐. 아, 내가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니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해갖고 내놓은 게 이겁니다. 언어란 게 그림이 아니고. 예, 그래서 언어의 의미는 자기가 그림처럼 보여주는 이 세상의 이것이 아니고 언어는 아까 상황 얘기했는데 언어는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행위. 그래서 언어를 어떤 상황 속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져 사용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다 해서 예, 언어 사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면서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그 이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구조주의 언어학이 비판하는 그 언어학, 언어 이론과 비슷하다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정리, 한번 읽어보죠. 사물은 사용의 논리, 교환의 논리, 선물의 논리, 신분의 논리에 따라 각각 도구, 상품, 상징, 기호가 된다. 자, 우리 BTS. BTS 그 등골 브레이크라는 노랫말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들여다봤던 그 내용, 그죠? 우리가 신발이 갖는 의미 혹은 가치,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 그걸 이제 여기서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죠. 네. 자, 신발은 도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품은 사고 파는 거잖아요. 교환거리이기도 하고, 교환 대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걸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뭘 표시해요? 내가 잘났다라는 걸 표시하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그 차이를, 남다르다는 것을 표시하죠. 예. 자, 요런 식의 사용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도구, 이 어떤 사물이, 혹 신발이라고 합시다. 어떤 신발이 도구로서의 그 의미를 가질 때는 결국 그걸 지배하는 논리는 뭐냐? 사용의 논리죠.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쓸고, 이거죠. 도대체 이거 어디에 쓸 물건인고, 그때, 그죠? 우리가, 이거는 여기에 도구로, 이런 도구로 쓰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죠. 사용의 논리. 그 다음에 그걸 상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지배하는 논리는 뭡니까? 교환이죠. 이걸 갖고, 뭘 교환하지? 그죠? 이것과 교환하려면 얼마를 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교환의 논리. 그 다음에 이 상징. 요건 이제 선물의 논리죠. 예. 자, 이건 뭘 상징하지? 내가 이게 선물을 준, 저 사람이 신발을 선물해서 나한테? 도대체 이것은 뭘 상징하지? 도대체 뭘 보여준 거야? 사랑을 보여준 거야? 우정을 보여준 거야? 아니면은 그 뭡니까? 그 아첨? 아첨을 보여준 거야? 아니면 뇌물? 뭔가 바라고? 도대체 뭘 상징하지? 이 선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 이 기호. 이 기호는 신분. 내가 남들과 다르다. 남들보다 뛰어나다. 특별하다. 뭐 이런 신분을 보여주는 그 논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기호라는 게 현대사회 속에서 혹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차이로서 역할을 하는 거라면서요. 난 너들과 다르다. 난 남다르다. 난 너희와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는 존재야. 뭐 이런 걸 표시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그런 걸 욕망하는 것, 이건 차이를 욕망하는 거니까. 근데 왜 현대인들은 이런 남들과 다른 것, 남다른 것, 난 너희들과 달라, 이런 것을 욕망하게 됐을까? 자, 그래서 보드리아르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락강의 철학을 가져와요. 빌려와요. 락강의 철학 중에 뭐가 있냐면 욕망이 미끄러진다 그랬죠. 그걸 가져와요. 그걸 욕망의 유동성이라 그런 건데, 욕망이 이리저리 가는 거죠. 변하는 거죠. 자, 이 욕망의 미끄러짐이라는 이 현상, 락강의 현상을 가져와서 여기다 적용합니다. 다만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락강의 욕망의 미끄러짐이라는 그 이야기는 원래 내가 하고 싶은 욕망, 근데 그게 억압됐어. 그게 뭐였어요? 락강이었을 때는 엄마였잖아. 혹은 엄마의 젖꼭지였잖아. 그건 뭐랍니까? 성적인 욕망이에요. 프로이트를 계승한 거니까. 프로이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락강도 우리가 본래적인 원초적인 그 욕망, 가장 중요한 욕망, 우리가 실현하고자 싶은 궁극적인 욕망은 성적인 욕망. 그리고 그 성적인 욕망은 특히 엄마에 대한 욕망이라고 본 거죠. 예. 근데 그걸 보드리아르는 이제 사회학자니까 성적인 욕망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유함, 나의 개성에 대한 욕망이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라 그랬어요. 자, 이 욕망이 우리가 원초적인 욕망이 본래적인 욕망인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억압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욕망이 미끄러지게 되죠. 그 욕망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다른 대체 욕망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찾은 욕망이 뭐냐면 이 남다름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된 거죠. 난 너희들과 달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나의 고유함, 개성이란 것을 억압할까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 사회잖아요.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상품을 교환하는 사회죠. 사고 파는 사회잖아요. 상품을 사고 파는 사회.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모든 게 사고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고 팔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 돼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야 하냐면 사람도 사고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노동계약을 맺잖아요. 회사 취직하잖아. 이건 뭐야? 나를 파는 거잖아. 나를 판다 하면 좀 너무하면 나의 뭘 팔아요? 나의 노동력을 파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노동. 그죠? 자본.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노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노동자. 이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본가. 그래서 이 둘 사이가 합해져서, 계약을 맺어서 작동되는 게. 그러니까 뭘 계약해요? 교환하니까. 거래를 한 거죠. 노동자는, 예, 노동력을 팔고, 예, 이 자본가는 이 자본을 이쪽으로 주고. 자본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기계예요. 기계를 빌려준 거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뭘 만들어내요? 상품 만들어내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사람도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나의 고유함이나 개성에 대한 욕망을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원초적인 욕망에서 타고난 욕망이에요. 누가 뭐 이거 가져라 하면서 이게 주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근데 이런 욕망들을 사람들이 강렬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사고 팔 수 있나요?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는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어? 마치 이 책상 저 책상처럼? 예. 이 마이크 저 마이크처럼? 이 마이크 고장나면 다른 마이크로 대체하면 되잖아. 내가 그런 존재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럼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은 뭡니까? 교환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교환이 불가능한 얘기는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사고 파는 게, 교환이 불가능하다,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하다 하면 자본주의가 망합니다.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본주의 사회는 알게 모르게, 예, 고유함, 개성에 대한 욕망을 억압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아, 자본주의 사회만큼 개성이 넘쳐나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바로 당신이 얘기하는 그 남다름에 대한 욕망, 그 차이에 대한 욕망, 그것이 바로 개성에 대한 욕망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보디라는 이런 얘기합니다. 다르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성복에 대한 욕망과 맞춤복에 대한 욕망으로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된다. 이,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남다른 것에 대한 욕망, 남들과 차이, 너희들과는 달라, 다르고 싶어, 라는 이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은, 이 욕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이거예요. 당신과 다른 나의 고유함, 개성에 대한 욕망이 아니고, 예. 백화점에 가잖아요.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살려는 욕망을 한번 가지면, 옷을 가지려는 욕망.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남들과, 난 당신과 달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백화점을 가잖아. 백화점 가서 어떻게 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옷 중에, 기성복이죠. 그 중에 고르잖아요, 하나. 그쵸? 그 중에 어떤 걸, 남들이 쉽게 사서 입을 수 없을 듯한 옷을 구하죠. 그래서 딱 구하고 나서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딱 들고 나오죠. 이거예요. 이건 결국 내 개성에 맞는, 내 개성이라 하면 나의 고유한 개성적인 이 몸에 맞는 옷을 골라온 건가요? 아니죠. 옷에 내 몸을 맞춘 거죠. 예. 그쵸? 가장 다른 사람이 쉽게 사서 입을 것 같지 않은 옷에 내 몸을 맞춘 거예요. 예. 근데 맞춤복은 다르죠. 맞춤법은 뭡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런 옷 저런 옷 있는 게 아니라 양장점에, 요즘은 다 없어졌지만 옷 사러 백화점에 가지만 옛날에 의상실 뭐 양품점 뭐 이런 데 가잖아요? 양장점 이런 데 가서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내 몸부터 재잖아요.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나는 뭘 원하는지, 어떤 옷을 원하는지, 어떤 색깔을 원하는지 뭐 등등 해서 내 몸에 맞춰서 옷을 제작하잖아요,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나의 고유함, 나의 고유함에 대한 욕망을 제대로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맞춤옷. 내 몸에, 내 몸의 고유함 모양새에 옷을 맞추는 것. 근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는 그게 아니고 이미 옷을 만들어 놓고, 옷을 어떻게 만들어요? 될 수 있으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어떤 착각을 가져와? 이 옷은 나만 입고 다닐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져오죠. 자, 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예, 강아지 푸들이에요. 이 푸들이 여름에 하도 더워서, 그 애견샵에 가서 빡빡 밀었어요. 그러니까 털을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요. 저희 아들이 와서 보고는 굉장히 실망해요. 얘를 왜 이렇게 밉게 만드느냐, 보기 흉하게 만드느냐. 사실 온 게 뭐냐면 얘를 데리고 온, 산책시키고 나가려고, 놀러 가려고 얘 왔거든요. 근데 얘 모습을 딱 보고 나서는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데리고 나가라 하니까 데리고 나갔어요. 뭐에 넘어갔냐면 아주 정말 멋진 옷을 보고는 아, 이 옷을 입히고 나가면 되겠네 하고 딱 입혀놓고는 너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막 카톡이 막 올라오고 사진이 올라오고 막 이런 거예요. 와, 사람들이 이 강아지 멋지다고, 어쩜 이렇게 예쁜 이 강아지가 다 있나, 혹은 또 이 예쁜 옷을 입었다고 막 칭찬을 하니까 우쭐해져서, 그래서 막 사진도 보내고 막 카톡도 보내고 난리 났어요. 그러다가 카톡 하나가 올라왔어요. 딱 한마디, 헐. 똑같은 옷을 본 강아지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실망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고유함에 대한 욕망을 제대로 추구하는 것과 이미 있는 것 중에 마치 이게 내 그 개성을 추구하는, 내 개성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속고 있는 그 방식과의 차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예.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 개성에 대한 욕망을 추구한다고 우리가 속고 있는 그 방식은 뭐냐면 백화점 가서 그 수많은 옷 중에 정말 나만 입고 다닐 것 같은 옷을 고르는 것, 이 행위라는 것. 예. 그리고 정말 고유함의 욕망을 제대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 이 양장점 같은 데 가서 내 몸의 고유한 모습에 맞는 옷을 맞추는 거라는 것.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드리아르는 자본주의 사회는 시뮬라크르의 사회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 시뮬라크르라는 게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시뮬라시옹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시뮬라시옹이라는 것은 영어로 시뮬레이션. 예. 즉, 차이, 남다름이죠. 남다른 이미지, 예, 혹은 남다른 기호, 기호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그런 행위, 이걸 시뮬라시옹이라고 한다. 그럼 말하자면,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이미지를 만들어서 소비하는 거야. 이미지는 뭐예요? 가짜잖아요. 가상. 가상의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나는 남과 달라, 라는 것을 표시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서로 유통하고 소비하는 이런 것을 시뮬라시옹이라고 그러고, 현대인들이 삶이라는 것은 시뮬라시옹이라는 행위를 하면서 사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지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면서 산다. 자, 그러면 시뮬라크르는 뭐냐? 이런 시뮬라시옹 행위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은 다 뭐냐? 이런 이미지들이다. 시뮬라시옹으로 만들어낸 이미지. 어떤 이미지? 난 남들과 달라.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걸 느끼게 만드는 어떤 이미지들. 그래서 백화점에 있는 상품들은 다 뭐예요? 이런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옷을 사게 하기 위해서, 혹은 뭐 신발을 사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을 하나요? 어휴, 이걸 입으면 참 멋지시겠어요. 그러면 슬쩍 물어보죠. 이거 많이 사요. 아, 이건 아무나 어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객님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죠. 그리고 딱 입고 신나서 딱 나오면 그 순간 헐. 헐. 네. 자, 그래서 보디라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혹은 나를 포함한 세계는 교환될 수 없는 것이다. 왜? 나는 고유하니까, 대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교환하는 것, 이게 불가능하다. 자, 나는 유일하다는 거죠. 지금 뭐 70억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나는 유일한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누구와도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흔히들 우리 그 자식 중에 누구 하나가 죽으면,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뭐라 합니까? 위로한답시고 애 하나 더 낳아. 그거야말로 정말 자본주의 그 사회의 그런 그 이 생각, 사고방식 그대로 드러난 거죠. 사람은 대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부모 마음에는 어때요? 참 야속하죠. 그게 대체 가능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이 그 아들일 수 없잖아. 그 자식이 그 자식일 수 없잖아. 이게 핵심에. 자, 그러면 마지막 3악장 정리를 한번 해보죠. 패딩과 시뮬라시옹, BTS와 보드리아를 한번 비교해봅시다. BTS는 우리에게 수십짜리 신발과 또 수백짜리 패딩을, 패딩에 대한 욕망을 추구한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보드리아르는 우리가 현대를 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상품이 아니라 기호를 생산하고 소비한다 라고 합니다. 이 기호는 뭡니까? 예, 남다름. 예, 그렇죠? 난 너희들과 달라. 라는 그 이미지, 그걸 소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뭐 어떻다고? 결국 우리의 고유함, 개성에 대한 욕망을 억압하고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자, 이런 이야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 백설공주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왕비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새 왕비를 들였는데 이 새 왕비는 아주 질투심이 강한 왕비예요.
근데 뭘 가져왔어요? 거울을 가져왔는데, 이 거울은 진실만 말하는 거울이에요. 거울한테 이렇게 하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그랬더니, 백설공주님요. 거짓말을 못해.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부하한테 시켜서 얘를 죽여라. 숲에 가서 죽여라. 부하가 숲에 갔는데 아이가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고 버리고 와요. 그랬더니 일곱 난장이들이 그 공주를 발견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 한참이 지나고 나서 거울을 보고는 또 한번 물어봐요.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거짓말 못하는 이 거울이 백설공주님요 라고 대답해요. 아니 죽었다더니 살아있구나. 그래서 화가 나서 네, 이 뭡니까 늙은 사과 장수로 변장을 해서 독이 든 사과를 갖고 백설공주를 찾아갑니다. 마침 난장이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공주님 이 맛있는 사과를 먹어보세요. 백설공주가 순진하니까 그냥 먹다가 그게 목에 걸리고 해서 잠이 들었어.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이 왕비는 돌아갔고 난장이야 나중에 와 보니까 쓰러져 있어. 그래서 이 간에다가 유리간에다 넣어서 보관을 하죠. 이웃 왕자가 지나가다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이 공주를 보고는 네, 그 뚜껑을 열고 입맞추죠. 그랬더니 목에 걸렸던 사과가 탁 튀어나오면서 살아났어. 그래서 그 왕자님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라는 얘기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 자, 이 얘기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뭘까요? 우리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비극적인 말이 뭡니까? 가장이에요. 가장. 가장 예쁜 가장. 가장은 둘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한 명이어야 돼. 예. 바로 이게 남다름에 대한 욕망. 이 욕망이 얼마나 위험하고, 예. 또 엄청난 이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백설공주의 키워드는 뭡니까? 가장이다, 가장. 가장이 갖고 온, 가장이란 말이 혹은 생각이 가지고 온, 혹은 그것에 관한 욕구, 남다름에 대한 욕구, 예. 그러니까 가져온 비극이다. 비극 이야기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예.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유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함이다. 포장되고 재단된 욕망을 소비하는 이에겐 개성 있는 나의 삶은 없다. 예,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인터뷰. 예. 자, 여러분, 매트리스 영화 보셨죠? 빨간 약과 파란 약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파란 약은 뭐라 그랬어요? 가상현실 속에서 사는 거. 이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온갖 상상하면서 살 수 있어. 근데 나는 이게 가상현실인지 몰라. 이게 전제예요. 그 속에서 살 때는.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면 스테이크를 먹는 거야. 맛나는. 아주 비싼. 근데 이 빨간 약을 먹으면 그런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 현실 세계 너무 알잖아. 지금 살고 있는 그 세계. 뭐 스테이크 맛있다고 맨날 뭐 몇십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계속 몇 끼마다 먹을 순 없잖아. 근데 가상 현실에서는 가능해요. 파란 약을 먹으면. 자, 여러분은 어떤 약을 선택할 겁니다. 자, 깊게 생각하지 말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는 파란 약을 먹겠다. 가상 현실 속에서 만나는 스테이크를 맨날 먹겠다. 그리고 멋진 남자와 뭐 혹은 멋진 여자와 맨날 사랑하고 예. 그다음 자, 난 빨간 약을 먹겠다. 현실 세계 속에 살겠다. 뭐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뭐 손은 안 들었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이 있겠죠? 예. 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멋진 연인과 또 사랑하는 평범한 연인 가운데 어느 쪽과 연애를 할까?
그러니까 이미지죠, 저거는. 어? 첫 번째 거는. 이 두 번째 거는 현실이죠. 근데 현실은 참혹하죠?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이 이미지 세상은 이렇게 멋질 수가 있죠. 자, 어느 쪽을 선택할까? 자, 나는 사랑하는 척하는 멋진 연인과 연애하겠다. 손만 들어보시죠. 없어요? 그러면, 자, 예, 나는 사랑하는 평범한 연인과 연애를 하겠다. 많습니다. 자, 아까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자, 그럼 갑니다. 만인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멋진 연인과 사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만 사랑하는 멋진 연인과 사랑할 것인가? 자, 어느 쪽일까? 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멋진 연인과 나는 사랑을 하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오,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나만 사랑하는 멋진 연인과 사랑하겠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만인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멋진 연인과 내가 사랑을 나눌 것인가? 아니면 나만 사랑하는, 나만이 사랑하는 멋진 연인과 사랑을 나눌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실까? 자,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멋진 연인과 사랑을 나누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만 사랑하는, 다른 사람은 사랑은 안 해. 근데 나만 사랑하는 그런 멋진 여인과 사랑을 나누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네. 자, 이 인터뷰의 그 교훈은 뭘까요,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남다름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의 지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 나중 질문들을 자꾸 제가 몰아갔죠. 예. 어떻게 몰아갔어요? 다른 조건들 다 똑같죠. 다들 멋지게 해놓고 뭐가 달라졌어요? 이게 남다른지 아니면 남들과 다 비슷한지 똑같은지만 이 차이를 놓고 물었죠. 근데 저분은 계속 남다르지 않는 쪽을 선택했어요. 대단합니다. 이 보드리아르가 봤다라면 칭찬했어요. 어떻게 저희 철학을 그렇게 잘 아세요? 라고 얘기했을 예, 답입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를 현대인들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남다름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만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 야, 건들지 마! 그래서 뭐 SO의 그 노래 중에 으르렁 있잖아. 으르렁 거리잖아. 건들지 마! 확! 가만 안 둘 거야. 건들면. 자, 그 남다름에 대한 욕망,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리고 왜 불행하게 만듭니까? 사실 BTS가 얘기를 했죠. 너 마음을 조일 거야. 그래서 결국 뭡니까? 나의 고유함에 대한 욕망을 내가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남다름에 대한 욕망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남과 다르다는 게 나한테 중요하지, 그게 내가 원하는 건지, 내가 정말로 고유하게 원하는 건지, 이 혹은 나와 맞는 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남과만 다르면 돼. 예, 그렇죠?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결국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 철학 퍼포먼스예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누굴까? 가장 멋진 사람 누굴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 누구니? 자, 누굽니까? 그쵸. 그건 너. 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